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최영순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을 신내림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도 제가 말문이 제대로 안 터졌고, 두 번째도 그랬고, 세 번째도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또 세 번째 마지막에는 안 받으면 저희 아들이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또 받았는데요. 그냥 잠만 자고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해진 거예요. 너무나 무기력해지고 안 아픈 데가 없이 아프고 또한 밥을 먹고 나면은 꼭 체한 것처럼 여기 목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병원 가서 아무리 검사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그게 주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요. 막 그렇게 가슴이 그냥 어떻게 말로가 표현이 안 돼요. 손 저리는 거, 발 저리는 거 이런 게 말로 안 되고 소화 안 되는 게 그래서 소화제를 항시 달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탄산음료를 먹든지 급할 적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자식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받았는데도 안 되고 말문도 안 터지고 제가 어떻게 지탱해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법당을 다 그냥 제 스스로 제 손으로 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바깥으로 내모시고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이제 지금 제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진짜 신의 제자인지 아닌지 알고 싶고 신의 제자라면 신의 길을 갈 것이고 신의 제자가 아니라면 진짜 딱 엎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요. 마지막으로 숨 받을 적에 그분이 이렇게 다 지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그렇게 울어요? 어? 이렇게 먼저 사전에 이렇게 사주를 봤어요. 식구들 사주를. 네, 감사해요. 주씨 가정에 채씨 명단이라고 네. 이렇게 봤는데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제자다고 어디 가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네. 뭐 삶이 고달파서 그런지 되는 게 안 되어서 그랬던지 내가 아파서 그랬던지 활짝 타령하면서 여기저기 물어봤던 것 같아. 네,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신을 좀 이렇게 신당을 모셨다가 없앴다가 없었다가 뭐 이렇게 계속 했던 기운들도 다 들어오고 네. 지금 신당은 어디 있어요? 없고요. 설진 할아버지만 지금 저 뒤에 있다가 이렇게 앞으로 지금 내놨어요. 저 뒤에 창고에다가 내비뒀었어요. 그러니 이게 신당이라고 모셔가지고 신을
창고에다가 놔두고 앞에다가 놔뒀다가 여기다가 처박아 놨다가 저기다 처박아 놨다가 이고 지고 이렇게 이사를 했다가 엄마가 봤을 때 이게 정상이다. 그러니 사주를 봤을 때 엄마가 제자가 아닌데 당신이 제자를 할 거라 하고 신을 내려받았다가 없앴다가 여기저기 물었다가 신을 받으면 잠을 잘 잘 수 있대요. 아파서 신을 받았어? 뭐 그러면 안 아플라고 신을 받았어? 그게 아니라요. 포장마차를 할 적인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는요. 손님이 한 사람도 그때 소주 한 병에 3,000원 받았나 2,000원 받았나 그랬는데 손님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제 저희 집에 오는 손님인데 얘기를 하니까는 저기 뭐야 자기 와이프가 서울 성수동에서 신당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봐라 그랬더니 가니까는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 네. 이렇게 둘러보니까 엄마가 신이다 아니다 조상구슬 했을 것이고 신당에 뭐 신구슬도 했을 것이고 안 했어요. 어머 신구도 안 하고 신을 신구도 받았어? 신구도 했어요. 아 그러니 네. 신구도 했을 것이고 무슨 구도 했을 것이고 네. 아니다 해서 없는 구도 했을 것이고 기다 해서 다시 받는 구도 했을 것이고 한 번 했어요. 아 그러니 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 주씨 가정의 최씨 명당이다. 네. 주씨 가정 다 어디 갔는데 아들이 제자다. 그 기운을 좀이라도 가져가 있다면 엄마가 안을 수만 있다면 괜찮으나 엄마가 앉지 못하는 이 기운을 가지고 네. 무슨 제자를 하노? 그렇다고 해서 주씨 가정을 알아준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빠지게 벌어서 맨날 거기다 둥글어봤고 네, 친정 신을 받을 때 보니까 거의 친정 주력으로 다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 네. 본인 주력하고 최씨 가정하고 엄마 성이 뭐예요? 친정엄마. 이 김씨 가정에 외조부리랑 네. 다 왔다 갔다 진을 치다 보니까 친정엄마 네. 지금 살아계셔요? 여기 있어요. 친정엄마가 본인 다 마음대로 돼야 된다 본인이. 맞아요. 딸이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맞아요. 맞지요? 네. 왜? 외갓집을 다 모셔놨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네. 내가 보니 이렇게 2-3년 좀 이쪽 저쪽 안으로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집안의 기운이 상문의 기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네. 상이 많이 꼈다고 네. 상문이 난 게 있어요. 2-3년 안으로. 애들 아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상문 주당이 끼면서 네. 아들이 더 눈이 더 도는 격이다. 네. 그래 자기가 지금 SOS인 거예요. 아들이 나 좀 살려달라 하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밖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지 아빠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엄마 아빠가 왜 전화 안 받아? 아빠가 어디 사람이야? 저 세상 사람이지 그래요. 근데 어떻게 전화를 받냐? 다른 사람 전화를 안 받아도 내 전화는 받아줘야지 그러니까요. 어느 때는 미치겠어요. 그래서 이 제자가 오늘 봤을 때는 네. 이 주씨 가정에 주력을 잘 찾아주고 네. 주인공 할머니 잘 찾고 네. 이렇게 조상죽으로는 타사일로 갔던 증조 할아버지하고 네. 아버지 형제자, 시아버지 형제자 청춘에 가신 분이 계셔요. 에버리지요. 네. 네. 급살로 네. 같이 갔을 때 네. 갑자기 이 급살로 갔던 시아버지 형제자 몰라요. 시아버지 형제자는 전혀 모르고요. 아무도 몰라요. 시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애들 아빠 형제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네. 시아버지 형제자하고 네. 이렇게 세 분이 주력으로 돼서 남은 신들이 젊은 청춘자들이 앞을 서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어떨 때는 내 정신이 아니다 엄마. 네. 욱하는 마음도 오고 우울했다가 혼자서 울었다가 미쳤다가 네 맞아요. 그러니 저 몸을 통해서는 내 손부인 거라 저 눈을 통해서 보면 아들이 네. 엄마이기보다는 그렇다 보니까 너를 계속 때리는 거야. 왜 주씨 가정이 주류 시집 온 며느리가 네. 출가 외인인데 왜 너의 친정을 미련을 못 버려서 끊임없이 친정만 찾아주니까 그것도 한 달이 건너서 외가부리를 끊임없이 찾아주니까 이 외갓집에 불리던 할머니가 앞을 서서 엄마를 지 흔들고 있으니 아무것도 엄마가 하지를 못하는 거야. 신을 받을 때도 엄마한테 허락받아야 돼. 뭔가 뭘 해도 뭔가 허락받아야 돼.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이 가정에 엄마가 솔선수범해서 움직였던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남편하고 살 때에도 내 남편이고 내 아들인데 누구에 의해서, 엄마에 의해서, 엄마의 생각에 의해서 이때까지 살았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고. 시집 온 지가 여기가 몇 년이고 이게 길어지다 보면 아들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명 점주하시고 아들 점주하신 할머니 오늘 잘 밝히시고 네. 갈래갈래 이렇게 억울하다 한만타 하던 이 주씨 가정의 주력을 전혀 안 잡아주셨으니 주씨 가정의 오늘 조상들 네. 잠시 잠깐 길문을 열어놓고 이 판단 네. 오늘 주씨 가정을 시댁 주력을 판단을 잘 내고 나면 괜찮아. 그리고 네. 저기에 있는 뭐 신이든 모셔나든 산불이든 뭐 탱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무구가 되었든 오늘은 다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로 자리 잡고 아들이 건강해지고 나면은 주씨 가정에 어떤 나중에라도 엄마가 네. 단 몸이 좀 아프거나 아니면 아들을 위해서 조금 알아가면 되는 거고 네. 알겠죠? 이제는 네. 신이다 아니다 이런 건 막 생각하고 다시 받아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네.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 정리 좀 잘 하고 그렇게 갈게요. 예. 이래놓고도 아들이 무사하길 바랬나, 엄마? 잘못됐어요. 용서해주세요. 엄마 욕심도 없다 말 마라. 어? 그 무당들하고 엄마 마음하고 엄마 욕심하고 엄마 생각과 뭔가 맞아떨어졌으니 이렇게 되까지 된 거 아니겠나? 어? 남의 탓만 할 수 있겠나? 하면은 돈 금방 번다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잘못됐어요. 돈 욕심나서 신었지. 엄마 뭔가 이 가정을 누군가 지키자고 이걸 모신 거 아니잖아.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어. 신이 돈 벌어주자 왔어? 잘못됐어요. 용서해주세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걷어놓고 가고 일단 집안으로는 1차는 네. 2차는 올라가서 판단 공수 내고 네. 그렇게 정리합시다. 네. 지금 아들이 되게 아프잖아요. 예. 그 이제 좀 잘못 모신 거라고 예. 하는데 본인은 그 잘못 모신 걸 알고 계셨어요? 전혀 몰랐어요. 어디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네. 너무 감사하고요. 속이 다 시원한 것 같아요. 섭섭한 마음은 없어요? 아무 마음 없어요. 가정에 지신 명당하고 대판단 내고자 여기까지 왔다 엄마. 예. 근데 이 나라 잡고자 이렇게 부정 운정이 어떻게 없겠는가. 안 좋은 부정을 걷어내고 이 주씨 가정에 지신 명당의 판단 한번 내어보자. 그렇죠. 우리 최씨 부인아 신이 경 없이 오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기까지 그때는 몰라서 그랬고 이유가 욕심에 앞섰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 알고 있네. 시작도 엄마가 했고 마무리도 엄마가 했고 엎은 것도 엄마가 했고 아파서 이 구슬을 한 것도 아니고 신을 모셨던 것도 아니고 아들 잘 되자고 조금이라도 빌어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네. 이 가정에 내가 왜 시집을 와가지고 이 주씨 가정을 어떻게 내가 알고 갔으면 왜 내가 신을 받았으며 왜 신 때문이든 귀신 때문이든 조상 때문이든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는가 그걸 알려고 하지 않고 온유 돈이다 엄마는 그게 엄마의 욕심이고 엄마의 착각 속에서 신을 만들어내고 그 착각과 아주 잘 맞는 선생을 찾다 보니까 그 선생도 엄마한테 잘 굴리겠다 옳지 잘한다 너나 해먹으면 잘 돈 진짜 잘 벌겠다 나랑 만신 무당 되겠다 네. 그 말이 혹한 거 아니가? 제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을 지키는 몸주신은 있었다. 예. 업으로 돈으로 벌어보자. 주씨 가정에 들어서서 네. 너도 우리 주씨 가정에 들어서 살려고 여기 들어왔으니 주씨 가정에 명주던 할머니 네. 업을 열어줬던 할머니 네. 저 아이 다손들 지금까지 키워왔을 때 안 똑똑한 거 아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염치 깼던 아이다.
마니하면 두 마니를 알고 두 개를 가르쳐주면 서너 가지를 가지고 와서 했던 아이다. 네, 맞아요. 큰 놈은 말없이 묵묵히 지키는 놈이고 작은 놈은 애살 있고 연석하고 싹싹해서. 네, 맞아요. 엄마가 어떤 마음을 먹고 뭐 때문에 우는지 뭐 때문에 아픈지. 그렇죠. 뒤에서 울고 있으면 엄마 괜찮다. 네. 내가 커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응? 네. 엄마한테 호강시켜줄게 했던 저 아이 아이가?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노? 인간태인이 됐어요. 천하에도 쌍놈이 따로 없고 아래우 좌우 모르고. 네. 아들이 엄마 되고 아버지 되고. 잘못했어요. 부모가 자식이 되었고. 잘못했어요. 여기서 해주세요. 못했어요. 그러니 엄마의 욕심으로 돈 벌어보자고 신을 찾았던 형국이고. 예. 주씨 가정에 신이 왔다고 하나 윗대는 많이 이렇게 벌이 너무 많이 내려와 있고. 네. 그 벌들이 엉키고 설키고 있으니. 네. 신병조차도 눈을 뜨기 힘들고 조상들조차도 아무리 풀어줬다 하나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형국이 되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씨 가정이 채씨 명당 안으로. 그렇죠. 조상이 들어왔던 조상을 판단을 낼 것이고. 예. 허튼 기운에. 네. 안이 좋은 영산이다. 어, 네. 산에 사는 수비다. 앞에 섰다면 걸러낼 것이고. 네. 벌전이 들어와 있다면 그 벌을 누가 내렸는지 낱낱이 찾아서. 그렇죠. 오늘 주씨 가정이 채씨 명단의 판단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정안에 채씨 명당안에. 예. 부정거들적에 부정영정거들적에. 네. 부정영정만으로 내 아니시느냐. 그렇죠. 에이, 오늘 주씨 가정에 이렇게 둘러다 보니. 예. 뭐니뭐니 해도 첫 번째는 이렇게 상문화 부정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예. 어, 우리 주씨 대주 어, 앞선자 이렇게 상을 놨고. 네. 어, 이렇게 상문 주당. 네. 걸려서. 네. 타자들이 앞을 서는 격이고. 예. 주씨 가정에 이렇게 신이다 아니다 이름을 짓고 조상들이 판을 치는 어, 영실의 부정이고. 예. 그리고 산신에 산소 이장을 했는지. 어, 맞죠? 어, 몰라요. 잘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이 신을 모신 지가 10년이 됐다면서. 어? 아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 전에도 연락이 어, 안 됐고 다. 그러니 무당들 입에서 놀아놨고. 예. 엄마가 그냥 거기에 묻혔고 본인은 아무것도 노력한 게 없다 이거다. 없다 없다 하면서 아이들 입에 맛있는 걸 넣어줄 생각은 없고 돈 모아서 신 찾아 산말했던 거 아이가. 어? 엄마 그렇다 보니까 신을 모신다 할 적에 이렇게. 예. 조상이 왕래서 영실아 부정, 상문아 부정. 그렇죠. 산신의 이장 부정. 예. 요탈 부정. 예. 그리고 개고기를 잡아먹었다 안 먹었다 개를. 예. 많이 다루던 가정이다. 네, 맞아요. 어, 우리 주씨 대주도. 네. 살아생전에 내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예. 갑자기 간 게 아니잖아. 시름시름 앓다가. 네. 몸에 암자를 이름을 갈고 그래 갔다. 그렇다 보니 내 몸 낫으려고 몸에 좋다라는 개고기다. 뭐 몸에 좋다라는 뭐 들짐승이다 다 잡아먹은 격이고. 예. 그리고 집에 고양이를 키우고 했던 이렇게 영산아 부정이고. 삭처럼 많고 많이 들어서서 엄마는 이 마음이 계속 간동질을 한다.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어, 그랬던 기운들 낱낱이. 그렇죠. 지금 걷어가고. 예. 낙가갈 테니 그리하라 지금 가세요. 내려가서 아들 살려줘. 아,
아들 태종이 돌아오게 해줘 안 돼. 그러니 그러자고 내가 오늘 날이 널 앞세워서 이제 내가 먼저 죽게 생겼어.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아들만 괜찮으면 괜찮아. 나는 이제. 그러니 우리 선생님께서 길려를 주면 그게 따라 내가 갖고. 벌떡 싹 벗겨드릴게요. 예. 이렇게 내가 볼에 걸려있는 거 그래도 좀 벗겨주시라고. 내가 아들의 생존인 거는 나한테 못하신 동안 했지만 모두를 했기 때문에 빌어주라. 네. 이 마음 다 다해서 장수급 빌어주고. 내가 아짜도 오늘 이 고에 매여 있는 거 샘 열어주게 부탁하고. 제가 그나마 풀어드릴게요. 예. 명이 나갈 일이 있다. 이렇게 청춘에 일찍이 일찍 가셨던 조상들도 앞에 쓰고 상문 끝에 아버지도 걸리고 이렇게 영산에 벌이 너무 이거는 신을 뜻하고 명을 뜻해요. 이렇게 신명 끝에 벌이 너무 앞에 서다 보니 이렇게 자손나비가 아무리 제정신을 찾으려도 그 벌 끝에 눈이 도는 격이다. 그래서 이 벌전을 잘 물리고 나면 첫 번째도 우리 조씨 저 차남자서 명지키는 게 1번이었고 그 잘 판단내고 나면 괜찮을 일이 있으니 끄리아가 생각하고 두 개만 잡아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판단 이거는 청춘에 유신도 되고 그리고 조상이 아닌 허튼 기운들도 돼요. 그 기운들 잘 물려내고 나면 동서남북 이렇게 판단을 내고 나면 알 일이 있을 거라 하니 그리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가볼게요. 내가 왔다! 왔다. 네. 전국 팔도로 방방곡곡으로 신차다 살만을 내던 너 아니구나. 왔다. 네가 그만큼 차다 헤매던 불사단 시대가 되고 불사실력이 아니시더라. 이야기해봐라. 아니 잘못했어요. 이야기해봐라.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어요. 몰라서. 네가 말하는 신이 무엇이냐 도대체가. 네가 말하는 신이 무엇이냐. 아가. 새끼를 내리고 살다 보니까 또 미안해 주셔서 그랬어요. 그래. 잘못했어요. 몇시 돈을 주고 있냐. 아들 살려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들 살려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신을 모셔놓고 단 한 번도 새끼를 위해서 빌어본 적 없다. 잘못했어요. 어떻게든 돈 그러면 돈 나부랭이 한번 물어보자고. 아, 네. 산에 가서는 돈 실령이, 누왕에 가서도 돈 실령이, 조상을 찾을 때도 돈 실령이. 너무 한이 맺혀서 그랬어요. 잘못됐어요. 저 새끼 내 정신으로 제 정신으로 돌려놓을 때까지 네. 너는 삼천 공덕이든 육천 공덕이든 만일 공덕이든 들어야 할 것이고 네. 이 죽는 그날까지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저 아이 명만 빌고 가라. 네, 알겠습니다. 알겠느냐? 네. 그 마음 놓고 나면 오늘 내가 이거를 풀까? 아니요,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새끼 살려놓고요. 헐, 아래
이렇게 입시 제자 몸주 칠성에서 우리 며칠석 손길을 잡고 예. 오늘 주시 가정의 명칠성으로 들어서시는 이 할머니 네. 울사 할머니 잠시 잠깐 이렇게 칠성의 고에도 매이고 상문의 고에도 매이고 네. 이렇게 군웅의 고에 타설의 고에 매여있던 분들은 낱낱이 벗기고 가고 굴곡할 그렇죠. 터이니 네 감사합니다.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시명당안으로 예. 1월 정신에 1월 영궁에 길문 열어서 네. 일부가 됐습니다. 네. 함부로 됐던 아이들이 주시가정이 대대로 일부 공들였던 네. 도상식이 내가 되고 예. 태종부터는 아니시더냐 네. 오늘날 채씨 우리 최용순씨 네. 몸주 직성이 칠성 합의수에 받아서 네. 일부 대신님의 합의수에 받고 네. 일부 산신님들 산신칠성의 문을 열어 예. 용궁칠성에도 문을 열고 매기매기 골매기마다 골매기 칠성의 문을 열어서 오늘날에 우리 주식 우리 아이들 다소 명직해지고 내가 왔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날에 오냐 이정서 내 가입 받아서 네. 오늘 이 공수를 잘 지키지 않을 시에는 네. 이제는 무슨 일이 생겨도 네. 내가 들어주기 마음모할 것이고 네. 오늘날에 이정성 바칠 적에 네. 칠성님들 공덕 잘 드리고 그렇지. 너의 두 손으로 지문이 닳도록 네. 산천국도 잘 드리고 나면 네. 저 안에는 신의 가물을 잠시 잠깐이라도 걷어놔 주고 네. 아니 좀 벌전이 있다면 그 벌도 물려줄 터이니 네, 조금 조금씩 너의 비는 공덕을 봐서 저 네. 아이도 정신도 조금 조금씩 걷어내주고 돌아오게 할 터이니 네, 그리 알아 진작하란다. 이야, 이렇게 심하냐? 이렇게 심하냐? 무슨 일 말씀하세요? 안 주시고 알고 치시고 아니래냐? 내가 여태까지 니가 모시면서 산할머니 내가 되고 세집할머니 내가 되고 산불할머니 내가 되고 예. 양면도사 내가 되고 약사도사 내가 되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네. 내가 탄 예매한테 가서 일을 뺏어도 말리도 할 말이 아니냐. 내가 뭐 해줬어 알았어. 내가 산신할배다. 응? 내가 산신할배다. 괜찮아라. 이 계좌가 데리고 온 거는 비실이다. 어? 네. 근데 엄마가 한 세월, 10년 세월 이렇게 할머니가 신인 줄 알고 모셨다 이 말이다. 네. 난 네가 이런 거 이래 시키는 것도 이런 신청하는 것도 나는 마음에 하나도 안 들고 우리 집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싫고 와가지고 간섭하는 것도 싫고 왜요? 저 정도면은 애미보다 낫잖아요. 와 사람들이 있으면 일을 못 두들피니까 그렇다. 와 왜 때리냐고요 맨날요. 60이 넘은 딸을요. 어디 엄마한테 엄마한테 따박따박 60이 넘은 딸을 다 머리에 꼽잖아 뽑아갖고 60이 넘은 딸을 맨날 때리냐고요. 엄마 때리고 그럼 알잖아요. 너무 나 이렇게 엄마 이 나무라 엄마 2년아 알았어요. 가세요. 우리 잘못이 무말하시고 이제 가세요. 그러지 말고요. 내가 오늘 이렇게 우리 이 제자한테 내 잡혀가지고 아이고 재밌었는데 아이고 좋았는데 아이고 가요 내가 진짜 안 찾을 기가 네 안 찾을 거예요 가요 이렇게 아까 김씨 가정의 외조부에서 할머니가 제일 앞을 서서 김씨 가정의 청춘의 원한 상사 앞을 서서 네. 내가 장군이다 대감되어서 네. 너 앞을 서서 이렇게 할머니하고 손길 잡고 네. 이렇게 흐트러 놓았던 기운들을 물려내고 그렇죠. 이제는 조심
주시 가정에 네. 잠시 잠깐이라도 아까 대준님 끝에 네. 얼른 물려있고 몸풀고 네. 가셨던 조상들 중에서 네. 아버지 형제간 청춘에 일찍 가신 분 네. 제일 먼저 들어서신다. 아유 수야. 아유 수야. 아니 수, 로름, 유자. 내가 너희 수방 살아 있을 때도 가갖고 술이다 놈이다 여자가 한 평생 그런 사람인데 안 그러냐? 응. 어? 아니 뭐 나를 안 풀어줘. 대출 시간에만 잘 풀어줘도 여기까지 안 해줄 수 있는데. 그래. 아들이 그 술로 주담으로 예. 한 잔 술에 객사무신데 가대다 보니까 억울하고. 응. 어. 몰라서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첸씨 우리 저 승부가. 부수를 한다 카요 내가 타다가 풀어줄란가 싶어 그 끝에 이혼하고 아, 나와서 하니까는 몰랐어요. 뭐 이혼은 하고 안 하고 좀 중요한 게 아니다. 응, 우리 좀 풀어줄란가 싶어가지고 응, 내가 왕래를 하면서 응, 아유, 네가 집을 나가고 나서 누구한테 가겠냐? 응, 우리 저자손한테 가라. 내가 하루도 멀다 하고 술을 먹었다. 응, 그래서 이 주시 가정에 내 위에 증조 할아버지, 그렇죠, 예. 타살같이 가고 무자같이 갔던 예. 할아버지, 예. 예. 한 번씩 들어서서, 네. 어,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 대주한테로 돈 벌어주자고 왔다. 네. 어, 그래서 돈을 뽑히고 대주가, 우리 부인 역시도 돈이라 하면은 네. 한이 되고 원이 되고, 네. 그래서 나를 알아라. 어, 네. 송부야. 네. 그 살다가 힘이 들면 나를 좀 찾고 나를 좀 풀어주면 네. 어, 그래 너희 집에 우리 주식 가정에 네. 먹을로 입을로 줄 터이니 네. 어, 주식 가정 판단을 한번 내어달라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어, 무슨 신이고 신이고 야야 잘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네. 저자손을 통해서 네. 너하고 싸움집도 하게 만들어 놓고 네. 어, 집을 풍지박산도 만들어 놓게 했다. 네. 어, 그랬던 거 그래도 이렇게 오늘날에 주시가정에 이주력이라도 잘 잡고 그렇게 청춘에 가족이 급살같이 가고 사고로 가고 타살로 갔던 기운들 네. 낱낱이 풀고 가고 네. 닦고 갈 터이니 네. 그리 알아 진짜 가세요. 몰라 네. 주시가정 주시명장안으로 예. 끝에 따라오는 사례살수 원앙살이다. 그렇죠. 원앙 어, 내가 너를 딱 잡고 안 놔준다 하는 원앙살이다. 예. 신살이다. 어, 원진살이다. 부모 자식 간의 원진살이다. 급살이다. 예. 그렇죠. 어, 그리고 누워있는 행익살이다. 누가 누울 일 어, 누워서 나갈 일 어, 행익살이다. 이 집안에 어떤 목신을 건드렸는지 나무를 건드렸는지 아니면 집에 처마를 세웠는지 예. 어, 이 끝에 들어오는 동티살이다. 네. 어, 알고 있는 거 있나요? 어? 집이요? 우리 어. 집이요? 어. 제가 다 저기 했어요. 그래, 뜯어 고치고 뭐 하고 뭐 그랬나? 네. 어, 그래 했던 그 끝에 들어오는 동티살이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네. 어, 이런 기운에 벌도 있지만 네. 그때 살수가 많이 들어와서 네. 눈이 도운 격이니 네. 그런 급사히 들어오는 기운들도 낱낱이 오늘 벗겨줄 테니 네. 그리 알아 지금 가시랍니다. 어, 물어보자 현 저기 우리 아들 지금 아픈 아들 네. 그 외, 미국에 있대. 다른 외국에서 왔댔잖아. 네. 거기서 친구 하나 죽었다 소리 안 하던가?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네. 어?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어. 거기서 그 끝에, 이런 엄마가 신을 모신 흔적도 있지만, 이 아이가 벌써 내려올 때, 친구인지 뭔지, 이렇게 동기간인지, 이렇게 벌써 걸고 들어왔다. 외국인도 아닌, 약간, 하여튼 외국말을 써. 네. 어. 근데 좀 젊어. 네. 어. 아들이 오토바이 타고 막 그랬나요? 오토바이는 나, 그런 거 안 하고요. 운전을 탔는데. 무면허로 운전을 했었어요. 그렇지. 네. 왜냐면은 이 뭘 막 하다가 이렇게 급살로 탁 죽은 친구인지 지인인지 형인지 네. 이렇게 그 혼신이 이 아들 끝으로 딱 붙어 있는 격이야. 아, 예. 어.
그렇다 보니까 술을 먹으면 무면을 하든지 막 자꾸 밖을 나간다 한다고. 예, 밖에. 그래서 이렇게 객사살이다, 네. 갑자기 갈살이다 네. 하는 기운들 낱낱이 벗겨줄 거이니 그래야 네, 감사해요. 해도 제자다 하면서 이렇게 사천마다 용신마다 기도하며 인사를 드리러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선왕 끝에 네. 이래 오색천 나다리 끝에 네. 이름을 걸고 있던 네. 말명살이다. 네. 목힌의 선왕살이다. 네. 들어서서 신이다 아니다. 네. 계속해서 생각을 했던 네. 아까 그 할머니 끝에서 네. 요사를 부렸던 네. 그런 살들은 낱낱이 다시 한번 벗겨가고 네. 풀어줄 맞아요. 테니 그리하라 네. 진절하십시오. 집에 옷도 이불도 물건도 물건 끝에 따르는 넝마주의 네. 뭐가 이렇게 밖에서 주워오는 물건들이 많노. 네. 어머니 끝으로 주워오는 물건, 네. 본인 끝으로 주워오는 물건, 네. 얻었은 물건, 네. 옷 끝에, 청 끝에, 네. 물건 끝에, 네. 가구 끝에, 네. 이불 끝에, 네. 식기 끝에, 네. 다 붙어서, 네. 네. 맞아요? 내가 보물을 주세요, 요새. 아, 보물? 네. 그러니까 이 넝마주의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나 툭 들어와서 내내 꺼다 모으고, 꺼다 모으고. 네. 그래 뒤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뒤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네.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서 네. 일어서지도 앉지도 못하는 형국이고 내 춥고 안 그랬냐고 맞아요. 그래서 이 그 끝에 따라드는 네. 물건 끝에 다 따라드는 살수다 낱낱이 풀고 닦고 갈 테이니 네. 그리하라 진짜 가시랍니다. 예. 계속 이렇게 이 주당 끝으로 상문 끝으로 그리고 조상 끝으로 네. 아니 좋은 급살 이렇게 명이 나갈 일 네. 있는 건 낱낱이 분리 작업하고 네. 살수록 살수대로 잘 낱낱이 걸어놨으니 네. 오늘 이날을 잡을 적에 네. 아까 계속해서 말했던 거는 공부 잘 드리고 네. 엄마가 잘 빌어야만 두게 빌어야만 아 저 아이 명 잡고 네. 가자고 빌어야만 네. 신명에서 이렇게 금전도 다시 한번 문을 열어줄 거니까 네 감사해요. 그리하라 짐작하시고 아이는 조금 조금씩 괜찮아질 거예요. 네. 그래도 조금은 의논을 해가지고 바로 내지는 말라 하거든. 바로는 못 나와요. 그러니까 네. 바로 엄마가 또 꼭 아들 말 꼭 해가지고 나왔다면 조금 시끄러울 일이 있으니까 네. 의논을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하든 가족들하고 의논을 해서 잠시는 한두어 달 정도는 그래도 계속 면회는 가. 욕을 하고 질환병을 해도 가라고. 네, 그래서 계속 엄마가 믿음을 좀 줘. 네. 사실은 아들이 좀 못 믿는다 아무도 지금. 네. 엄마도 못 믿겠고. 이걸 뭐 신청했다 뭐는 했다 하지만 지도 귀신 때문인가 뭐 때문인가 생각은 많아. 근데 첫 번째는 인간을 못 믿겠다고. 엄마를 못 믿는다고. 왜 신도 받아봤다가 조상도 풀어봤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지가 더 힘들어지니까.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조금 아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자주 찾아뵈고 얼굴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대화도 좀 많이 나누고 네. 그러는 동안 기도 와서 기분도 좀 받아가고 알았죠? 네. 네. 그러고 나면 점차점차 알 일이 있을 거라고 네. 하니까 네. 그냥 시작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네. 너무 좋고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들어올 때는 기어 들어온 것 같은데 나갈 적에는 날아가는 것 같아요. 아 저희 아들이 하루빨리 왕게 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걸로 인해서 진짜 여러 사람들이 저뿐이 아니라 신을 함부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례자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선 사례자님께서 신을 이제 우선 받은 지금 상태이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사례자 얼굴을 보고 난 후에는 사례자 같은 경우는 제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의 가문은 있는 가정은 분명한 하나 이렇게 벌이 너무나도 많이 내려와 있고 그 벌전으로 인해서 다손이 지금 많이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운들 뭐 조상 끝에 들어오는 사수나 아니 벌이나 아니면 이렇게 신으로 신벌이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집안인데요. 이 기운을 오늘 잘 먹기고 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이 다 이름 짓고 호주도 많이 왕래를 하고 있었고 구슬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본 주력의 어떤 시댁 조상들을 전혀 풀어주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시댁으로 주시로 가정안도 이렇게 주요자로 많이 풀어주었고요. 그리고 그 끝에 들어오는 허튼 기운들이나 허주나 그리고 벌 같은 경우에는 낱낱이 분리를 시켜서 좀 풀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좀 하고 아버지도 풀고 뭐 이렇게 좀 해놓으면은 아들은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지금 우선적으로 바로 좋아질 수는 없으나 엄마가 지금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에 많이 이렇게 공을 많이 드리고 차례차례대로 순서대로 조금 더 알고 가고 더 많은 대화 끝에 좀 더 맥을 좀 더 잘 짚고 가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나면 많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괜찮아질 수 있도록 저하고 엄마가 오늘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